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성, 습관 및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결함 요인을 제공 교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신청을 위해 먼저 TS국가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없이 정밀검사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모바일에서는 정밀검사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신청으로 들어가셨다면 원하는 검사의 종류와 자신이 속한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신규검사 또는 군 신규검사를 선택하시고 하루 안에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과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스톱 신청의 예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자격구분과 희망업종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원스톱 신청이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도로자격시험을 같은 날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전에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셨다면 사전에 신청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오후에 도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응시자 확인사항을 체크한 다음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원스톱 신청자의 경우 도로자격 응시자 확인사항도 숙지하여 동의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인증이 되셨다면 수검을 희망하는 검사장과 시간을 선택한 후 자녀좌석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운전적성정밀검사만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역과 휴대전화를 입력한 다음 수수료 결제 방법을 선택 후 등록을 눌러 수수료를 결제해주세요. 원스톱 신청을 하신 경우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응시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번호, 종류 등을 입력한 다음 수수료 결제 방법을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해주세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평일에만 검사가 가능하고 예약자는 검사시간 20분 전까지 검사장에 도착하셔야 수검이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